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자,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강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기본간호학 그러면 학생 때 어떠셨어요? 기본간호학 이론도 듣고 실습도 들으셨었죠? 하셨었죠? 그런데 자, 기본간호학 그러면 간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기본 간호학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기본 간호술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.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할 수 있는 간호 수행이 뭐가 있었을까요? 기본 간호가. 많은 제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렇죠? 학생이다 보니까 제한점들이 많았어요.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위임하는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데 이론적인 것만 익히고 지금 시험을 보려니까 어려워요. 내 거가 아니에요. 머리로만 외웠던 부분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. 여기서 막상 시험에 도달하면 의외로 성인 간호학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본 간호학이에요. 저 기본 간호학이 막상 시험에서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. 또 기본 간호학의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. 기본 간호학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통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기본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성 간호학에도 공통적인 부분, 아동 간호학에도 공통적인 부분, 또 간호관리학에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제들이 기본 간호학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들이 각각의 과목으로 다 들어가요. 여성의 생식기 법린에 대해서는 여성건강간호학 시험 문제로 빠지고 있고요. 아동과 관련되는 부분도 아동으로 빠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간호학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시면 여러 나머지 과목에서도 도움을 굉장히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. 자, 학원 기본서를 보시면 우리 아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? 기본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되어 있죠.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문제만 풀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기본 간호 문제는 몇 문제예요? 30문제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 출제 문항수라고 하는 위임무를 받으셨을 겁니다. 자, 기본 간호학에서 여러 단원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? 투약 간호예요, 기본적으로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투약 간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안위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각각의 단원별로 세 문제씩은 평균적으로 골고루 나눠져 있죠. 간호 개요를 보세요. 간호의 기본 개념, 간호 과정, 건강 사정 분도 이 부분도 평균 세 문제 정도로 나왔었어요. 근데 2년 전부터 이 문제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. 내용은 외워야 될게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들고 있으면서 안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투약 간호 부분에 굉장히 비율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낙상 사고 위험, 특히 JCI에서 인증평가와 관련해서 JCI 검증을 받고 있는데요. JCI에서 제일 우선 모토로 내세우는 게 환자 안전이에요.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점차 문제가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기본 간호는 여러분들이 학생 때 기본 간호 실습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기본 간호학을 충실히 해놓으면 어때요? 여러분들이 실제 면허를 따시고 임상에 가셨을 때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잘 저랑 같이 호흡 맞출 수 있으시겠죠? 네, 좋습니다. 먼저 간호의 기본 개념을 보겠습니다.
자, 간호의 기본 개념에서, 자, 우리 간호의 기본 개념 하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지죠. 뭐로 나눠지죠? 인간. 인간이라는 게 뭐냐?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게 뭐냐? 환경이라는 게 뭐냐? 그 다음에 간호란 게 뭐냐? 라고 해서 네 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져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본간호학 그러면 1학년 때 간호학 개론 많이 배우셨지 않아요? 거기에서 요 개념들 학자별로 외우는 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. 그걸 열심히 외우면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는 별로였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. 그래서 이